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영화 군함도가 개봉을 하며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지역과도 같았던 군함도 강제징용 생존자는 70년이 지난 지금도 처절했던 당시를 생생히 떠올립니다. 차주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1941년 19살에 하시마 섬에 들어간 김삼수 할아버지. 군함을 닮아 군함도라 불린 이곳에서 5년 동안 혹사당했습니다. 구순을 넘겼지만 지하 탄광 기억이 또렷합니다. 석탄굴에 가서 석탄 파서 돈벌이 가자고 그랬지. 가서 본 게 손절아 사람이 날라서만 나오게 그래서는 못 나온다. 하시마가 군대가. 하루 12시간이라며 햇빛조차 제대로 보지 못하던 시간. 열악했던 식사마저도 살기 위해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콩 깨먹이라서 지름 짜고 콩 깨먹. 그걸 깨가지고 밥하고 쌀하고 섞어가지고 밥을 해가지고 쌀은 하나씩 고개미 막 뱉이고. 몸이 아파 일을 못하면 관리자에게 맞는 날도 허다했습니다. 일한다고 사람을 때리지겠다요. 사람을 때리지 못할 차서 때리는 게 있어요. 그 사람도 조선에서 보고를 하기로 석탄굴에 치여주겠다고 보고해보면 조선에서 아유 모른단 말이다. 지옥섬에서 가까스로 도망 나온 김 할아버지는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져 피폭 피해까지 입었습니다. 일본 근대화의 상징인 군함도. 하지만 조선인 강제징용 노동자에게는 살아서는 나오지 못하는 지옥섬이었습니다. KBS 뉴스 차주합니다. 전국 곳곳에 세워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상의 모태가 된 것은 하동 출신의 고 정서운 할머니의 기림비입니다. 고향 마을에는 할머니의 인생을 기록한 벽화 골목이 우리가 새겨야 할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세진 기자입니다. 할머니의 굳건한 얼굴이 새겨진 작은 조각상. 하동 출신 위안부 피해자 고 정서운 할머니를 추모하기 위해 지난 2007년 전국 최초로 세워진 위안부 기림비입니다. 할머니의 고향 마을. 녹차꽃의 얼굴을 한 한 여인이 징검다리를 건넙니다. 고 정서운 할머니의 고난을 이겨낸 일생을 표현한 벽화입니다. 위안부 할머니가 여기 와서 고향에 다시 돌아와서 녹차꽃으로 자기 인생을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소박한 양은 대한 할머니가 녹차잎을 따서 말리고 차를 우려 마시고 있습니다. 커다란 보름달과 별자리는 할머니가 위안부로 있었던 인도네시아에서 그리던 고향의 하늘을 표현한 것입니다. 고 정서운 할머니를 기리기 위한 이곳 골목길 갤러리는 할머니가 거주했던 마을에 지난 2014년 문을 열었습니다. 지역 작가 10여 명이 할머니를 기리고 아픈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 뜻을 모았습니다. 나는 창피한 거 없어요. 왜 창피해요? 일본 정부가 부끄러워야 될 일을 왜 우리가 부끄러워합니까? 위안부 피해자임을 용기 있게 밝힌 정서운 할머니. 골목길 갤러리에는 뼈아픈 역사를 잊지 않길 바라는 할머니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어제 아침 6시 반쯤 진주시 상대동 연암도서관 앞에서 20살 A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한 점포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A씨가 다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창원지법 형사 4부는 방화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병 환자 김모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치료 감호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인정되지만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치료 감호가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3월 김해안 파출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은 잘못된 것이라며 불을 질러버리겠다고 행패를 부린 뒤 파출소를 나와 도로변 상가 주택에 불을 질러 8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만화방 대신 인터넷을 통해 볼 수 있는 웹툰이 요즘 젊은 층으로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새로운 문화 콘텐츠로 웹툰을 개발하는 노력이 여러 자치단체에서 시도되지만 경남은 아직 걸음마 단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정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웹툰 교실을 찾은 학생들이 스케치북 대신 태블릿 PC로 또 다른 세상을 그려냅니다. 웹툰의 인기에 경남에서도 작가 지망생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창원에서 이제 이런 웹툰 강의가 거의 없었는데 이제 무료로 그 작가님도 오셔가지고 가르쳐주고 하니까 예, 그런 점 참 좋은 것 같아요.
유럽을 배경으로 한 여행 웹툰을 연재 중인 한 작가의 작업실입니다. 재빠른 손놀림으로 밑그림의 채색을 이어갑니다. 물리치료사에서 뒤늦게 웹툰 작가라는 꿈은 이뤘지만 홀로 서기 시작은 쉽지 않았습니다.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작게라도 그런 창작자분들한테 조금 마련돼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제일 큰 아쉬움이었죠. 경남은 웹툰 작가 수와 작품 등 산업 규모가 파악되지 않고 있는 상황. 하지만 경기 부천과 대전, 부산 등 다른 지자체에서는 창작 공간을 마련해주는 등 웹툰 산업 선점을 위해 지원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경남은 둘리의 김수정, 발바리의 강철수 등 유명 만화가를 배출한 지역이지만 웹툰에선 후발주자입니다. 이런 작가들이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구축과 그리고 함께 응집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역 문화 콘텐츠의 새 장이 될 수 있는 웹툰. 작가와 웹툰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이정하입니다. 영남권 소식입니다. 부산 아파트값 상승을 주도해온 해운대 아파트값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산 아파트값의 본격 하락, 그 신호탄으로 분석됩니다. 박선자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운대 신시가지의 한 아파트. 얼마 전까지 4억 5천만 원에 거래되던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지금은 4억 2천만 원의 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 2일대 비슷한 면적 아파트는 최고 3, 4천만 원이나 떨어졌습니다. 해운대 신시가지는 3년 전부터 전국 최고 수준의 매매가 상승률을 보이면서 사실상 해운대 집값 상승을 주도했지만 양도세 중과가 부담된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집이 안 팔릴 것 같아서 오랫동안 갈 것 같아서 시집도 보내야 되는데 팔아야 되는데 안 팔린다는 거. 지난주 해운대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0.03%. 최근 1년 사이 최고 0.56%까지 치솟던 상승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거래 자체가 중단된 가운데 하반기 입주 물량까지 쏟아져 하락 속도에 가속도가 붙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보합세를 나타내는 부산 전체 아파트 매매가도 조만간 마이너스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해운대 지역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이 되면 남구 그리고 이제 내후년에는 이제 동래구, 연제구 쪽으로 이제 가격 조정세가 점차 확산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이미 지난 4월부터 하락이 시작된 아파트 전셋값도 최근 들어 더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파리 대책의 영향으로 부산 아파트 시장은 급격히 얼어붙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선자입니다. 오늘도 우산 챙겨 나가셔야겠습니다. 지금은 비가 내리지 않아도 때때로 빗방울이 떨어지겠는데요. 강수량이 많지는 않겠고 비의 강도도 약하지만 종일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비 덕분에 요 며칠 공기는 선선했는데요. 오늘도 더위로 인한 불편함 없겠습니다. 다만 대기 중에 습도가 높아서 낮에는 불쾌지수가 다소 높겠습니다. 습도 조절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이후로도 다음 주 초반까지는 비 소식이 계속 들어 있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 비나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주말 이틀과 다음 주 월요일에는 또다시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도 서해상에 위치한 저기압의 영향이 계속되겠습니다. 현재 경남 지방의 하늘에는 낮은 구름이 조금 지나고 있고요. 곳곳에 옅은 안개도 드리워져 있습니다. 동부 지역의 현재 기온은 25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 3도 정도 높게 출발합니다. 낮 기온 역시 30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은 합천과 진주가 23도로 어제보다 2, 3도 정도 높고요. 낮 기온은 남해가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 남부 해상에서 높게 일겠고 동해안 지역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유입될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함양군은 2020 함양산삼 항노화 엑스포를 지원하고 대내외 활동을 맡을 288명 규모의 민간지원위원회 창립총회를 열고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고성군은 고성박물관에서 사적체 120호로 지정된 내산리 고분군의 발굴 20주년을 맞아 무료로 특별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산청군은 청사 뒤편 산행청 공원에 3억 원을 들여 산책로와 녹지구역, 주민 쉼터를 갖춘 공간으로 새단장했습니다. 함안문화원이 화천농악, 통기타,
한국춤, 서예 등 모두 12과목의 하반기 문화학교 수강생을 오는 31일까지 모집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어제 권한대행 체제인 경남도지사의 새 행정부지사로 한경호 세종시 부시장을 인사발령했습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 때까지 도지사 권한대행을 맡는 한 신임 부지사는 진주 출신으로 진주고와 경상대를 졸업했으며 1985년 기술고시에 합격해 경상남도 농업정책과장과 총리실 행정자치과장, 정부청사관리소장 등을 거쳤습니다. 현 류순현 부지사는 세종시 행정부시장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경상남도가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선정된 가야문화권 조사연구와 정비사업의 구상안을 이달 말에 발표합니다. 경상남도는 신라 왕경유적 복원정비사업 등 선행 사례를 참고해 경남발전연구원과 학계 등 전문가와 함께 단계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해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고 가야사를 널리 알리기 위한 가야사 바로 알기 교육과정 등 다양한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도 개발할 계획입니다. 창원시는 주남저수지 인근 주민을 상대로 올겨울 주남저수지 철새 먹이 확보에 나섰습니다. 창원시는 해마다 국비와 지방비 5억 원을 확보해 가을 거지를 끝낸 논에 11월부터 이듬해 2월 사이 보리를 재배하거나 집단을 치우지 않고 그대로 놓아두는 방식으로 철새 먹이를 준비합니다. 대신 논 주인에게는 창원시가 비용을 지원합니다. 성추행 혐의로 지명수배를 받아오던 전직 중학교 교사가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경남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명수배를 받아오던 45살 김모 씨가 자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경남 지역의 한 중학교에 근무하며 지난해 7월에서 8월 가르치던 학생을 숙박업소와 학교 숙직실로 불러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또 남학생을 발로 차거나 볼을 때려 아동학대를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신고센터가 확대됩니다.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상 건립 경남 추진위는 현재 세 곳인 강제징용 피해 신고센터를 10곳으로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우리결의 하나되게 경남본부 세 곳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경남도당, 경남진보연합 등 10곳으로 늘어납니다. 노동자상 건립 추진위는 접수된 강제징용 피해 사례를 바탕으로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에 대한 사죄와 배상의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